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예. 할렐루야. 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믿음으로 받으신 분은 여러분 거예요. 예. 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대로 이렇게 말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의심하고 이거 뭔가가 나타나는데 뭐가가 들려오는데 뭔가 알아지는데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이거 내가 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은사입니다. 예, 열어주신 은사. 여러분, 은사를 주님이 주기를 기뻐하세요. 예, 그런데 은사를 받고 은사 갖고 그거에 눈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눈이 막 다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선물, 자녀에게 선물 줄 때 그 선물 받고 아빠 엄마 간 곳 없고 그 선물로 가갖고 같이 예, 사랑에 빠지면 그 부모님 마음이 섭섭하겠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세요. 선물을 주신 분을 선물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십시오. 선물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분이 되세요. 예. 끝까지 남는 거 사랑밖에 없어요. 예. 사랑은 영원하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 굳히고 다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시간 동안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뭐 놀라운 기적의 은사, 능력,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기뻐하는 도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여기 쓸 이유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라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은사는 도구예요. 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도구.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40일 기도하고 40일, 39일, 40일을 기도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주여, 내가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막 부르짖어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주시고 나는 아무 음성도 못 듣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겠죠? 지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고 내가 고칠 거 고치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면서 빨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방언이 시작돼서 통역이 열리고 통역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고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요? 멋진 좀 유명한 사역자 되시려고요? 여러분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 이런 은사 있다라고 보여주시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세요. 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연약한 자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다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건 나와 주님과의 교통, 나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내가 막 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주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그 수준에 머문다면 여러분 안에 방언 통역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면 주님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알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 합격,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비결. 물론 여러분 내가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빠른 지름길은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월반할 수 있어요. 학교 등급으로 말하면 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가 거듭하면 나이를 먹어요. 그죠? 나이를 먹고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요. 그러나 영의 나이는 영으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60년을 살아도 어린아이예요. 60년을 살아도 아직도 애기, 기어다니는 애기, 누워있는 애기. 그럴 수 있어요. 영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저 해가 지나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영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영이 성장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 여러분의 그 목적, 그 첫 번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은사가 이전에 방언 안 되다 방언 열리고 또 통역 안 되다 통역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게 너무 좋아, 기뻐. 옛날에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막 기도 내용도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알아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 이제 됐어요. 아우 나 이제 이걸로 만족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내 목적은 방언 통역이에요. 내 목적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이제까지 내 영역에서 기도했다라면 이제 내가 은사가 열리고 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데 내 수준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정지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사가 열려서 영의 통로가 열려서 기도라면 그 깊은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주님의 뜻 그 마음이 나에게 와요. 그리고 그걸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하나 돼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합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누군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영적 열린 통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환상 꿈 다 은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 사람이 기도하고 품고 예, 또 선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에 자그마한 우리 영역 아직까지도 내 자신 때문에 싸워 여러분 자기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를 빨리빨리 끝내실 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 자기랑 싸우는 게 이전에 내가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예, 한번 넘어지면 막 일어나는데 막 한 달이 걸리고 2주가 걸리고 막 1주가 걸리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을 이제 멈추셔야 돼. 내가 나랑 싸울 수 있어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 나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나는 이럴까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겸손히 일어나세요. 겸손히 일어나세요.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쓰다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쓰다듬지 않으면 때려.
나는 너무 불쌍해.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기랑 싸우는 사람. 근데 이 두 모습 다 빨리 버리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내 연약함도 주님께 맡기시고. 예. 또 내가 스스로 우쭐거리는 거 있다라면 그것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주님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 것인 것처럼 내 재능도 주님 거고요. 내 자녀도 주님 거고 내 집 가정도 주님 거고 다 주님 거예요. 내 실력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어디서 와요?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내가 우쭐거릴 게 없어요. 내가 잘난 척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못하는 것도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예. 그 못하는 만큼 태어났어요. 주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랑 싸우지 말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나귀가 되세요.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끌려가서 주님 태우고 말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짐승 당나귀. 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말없이 나를 드리는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예. 거기에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밭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돼서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 예. 아멘하고 임재 자리에 아멘하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달려가는 사람. 은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쉬워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기 원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너 그쪽 길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너 지금 거기 쳐다보면 안 돼. 여기를 봐. 너 그거 아니야. 말씀 어디를 봐.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인도하심이 그분과 나하고 뭐가 통해야지 듣죠. 인도함을 받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은사가 열리면 예언적인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예언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예언적인 사람. 뭔가 이렇게 왜 세상 말로 감이 온다라는 얘기 있죠. 감이 온다. 느껴진다. 뭔가 알아진다. 그런 통로들이 어떻게 열리냐. 은사와 연결돼 있어요. 그게. 내가 주님하고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은사가 열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뺑뺑 돌지 않아도 고집스럽지만 않다라면 주님 앞에 빨리 순종할 줄만 안다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언 통역의 은사 활성화 했는데 그냥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손드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할 때 손드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만큼 열렸나 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열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언 통역 하시거나 혹은 집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보셨는데 보고 했는데 됐다 이러신 분들 표시해 보세요. 더 있는데 예, 더 있는데 손 안 드시네. 조금 하면은 안 한 거고 많이 하면 한 건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 네,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은사는 사랑에서 떠나면 변질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 없으면 하지 마세요. 사랑이 식어져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막 불들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은사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좋은 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은사에 너무 기울지 마시고요. 균형을 잡아서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듣고 사모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다 은사를 통해 축복받길 원해요. 절대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마시고 꼭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은사가 열리고 나서 내가 주님하고 더 사랑의 관계가 됐다. 은사를 통해 난 주님을 더 알게 됐다. 나는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소리들을 제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야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저도 기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언에 대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은 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언 그러면 뭐 뭔가를 알아맞추는 거,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 예, 뭔가 이렇게 쪽집게 같이 딱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을 그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뭘 미래적인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본 뜻은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 그게 예언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언을 여러분이 뭔가를 뭐 우리 아들 직장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뭐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우리 딸 이 남자 누구누구랑 결혼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 그거 아는 도구로 예언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거잖아요. 너무 수준을 여러분 이렇게 밑에다가 두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볼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 마음, 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도 기도해야 돼요. 내 딸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짝인지 걱정되잖아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방향을, 여러분 아무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가 주님 음성 듣는 거에 관심도 없다가 그저 딸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딱 알고 싶어가지고 예언을 찾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다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주님 이 사람이 우리 딸 짱 맞습니까? 그걸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주님도요, 성령님도요, 성령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맨날 모르는 척 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 와가지고 주님 이거 맞아요? 이러면 주님이 이쁘다 하실까요? 그 사람한테? 아유, 너 이쁘다, 그래. 다 얘기해 주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뭐, 주님께 100%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왜 친해야 되잖아요. 평상시 주님하고 친해야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예언에 대해서 좀, 예언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건강하게, 예, 예언에 대한 바른 지식. 예, 그렇게 갖고 있으셔야 예언에 대한 왜곡이 없어요. 예언에 대한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이해하고 있으면 또 반드시 그런 사람은 예언에 대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꼭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갖고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부분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홉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 중에 그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는 구절 안에, 여러분 예언은 초자연적인 은사고 성경에 있다. 예.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으시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예언이 오늘날 끝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 확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언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 예언이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언 사역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보통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그 훈련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단지 예언이 열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날부터 예언 사역자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언이 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역자로 서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라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어느 정도 권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언 은사가 열리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고 예언 상담을 하고 예언으로 이 사람의 방향을 인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사역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사람들이요, 예언을 어떤 때는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예언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예언의 권위, 성경이 위에요.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성경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예. 만일 여러분이 받은 은사 내용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사 받은 내용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말씀을 위배한다, 그럼 그 받은 응답 버리세요. 그만큼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의 테두리라는 게 없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성경을 썼을 거예요. 자기 복음으로, 자기가 받은 응답으로, 자기가 받은 음성으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확증되고 이 안에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안에서 배우라는 거죠.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권위가 동등하지 않아요. 예언이 성경 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예언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인도함에 대한 말씀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히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전한 예언사역, 예, 건강한 예언사역은요, 한편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신실하게 반영하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의 뜻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해요. 이게 건강한 예언사역이에요. 만일 예언사역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 예언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만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 예언사역을 해도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일 자유가 없고, 그 어떤 예언에 묶기만 해서 거기에 묶여지게 되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그거는, 예, 그거는 건강한 예언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여러분, 주의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묶고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또 이렇게 속박하고,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다라면 그건 건강한 예언사역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언사역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예언사역은요, 한 가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언사역을 하고 예언이 열리고 예언 은사가 열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위에서 벗어나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권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에
완전히 이렇게 매여버리는 모든 응답을 그런 식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은사가 열림으로 인한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직접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듣지 않으려는 예, 그런 교만.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예, 이렇게 어떤 그 사역자의 태도에서도 또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 사역이 예언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려면 항상 겸손함 속에 있을 때 그게 지켜져요. 여러분에게 열린 은사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깨끗하게 사용되려면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을 때 그게 지켜져요. 단 한 가지 비결이에요. 은사가 열리면은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 뭔가가 예언적인 것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만일 이 사람 속에 교만이 들어갔다. 이 사람 속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요. 뭔가 고집스럽게 만드는. 예. 그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벌써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데요.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예, 그 안에 고집스러움이 들어가면 은사가 열렸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서. 여러분이 은사 열리는 거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끗하게 사용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잘 때도 겸손, 깰 때도 겸손. 항상, 항상. 여러분 이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겸손이 필요해요. 그 릭조현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이렇게 막 연단 속에 우리가 점점 영적인 높은 고지에로 올라가는 그 단계를 이렇게 글로 그 책에서 이렇게 내용에 그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까지 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단계로 올라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에서 빛이 나요. 영광의 빛이 나요. 승리를 한 자들에게. 근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빛이 너무나 광채가 빛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만큼의 그 망토의 옷에서 빛이 나요. 근데 마귀는 이 빛이 날 때 어떨까? 이 빛이 날 때 모세가 얼굴에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빛이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근데 이 빛이 몸에서 나가면은요, 중요한 그 결점이 뭐냐면, 이쪽에서도 저쪽이 안 보이고, 저쪽에서는 이쪽이 잘 보이죠. 빛이 나니까. 근데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여요. 근데 저쪽에 누가 있는지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내게서 빛이 난다. 나는 영광스러워. 예,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워. 내게서 빛이 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뽐내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줬을 때 그거로 겸손하지 않고 막 교만하면 저쪽에서는 내가 보이는데 나는 저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주님의 그 영광 안에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며 할수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의 겉옷을 입혀주옵소서. 예. 그 영광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겸손의 망토. 근데 그 옷은 굉장히 허름한 옷이라는 거죠. 빛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누더기 같은 아주 허름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누가 봐도 아 저건 싫다 라고 할 만한 그런 허름한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겸손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겉에다가 입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리우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으로만 가지고 겉으로는 예, 그 빛이 나가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내가 드러나는 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빛을 겸손의 겉옷으로 덮는 거. 그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잘난 척하면 마귀가 시기해요. 그래?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활을 핑 쏘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맞아요. 쓰러져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예언을 반대하냐. 몇 가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성경이 성령의 은사를 대체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 이미 성경이 예언이고 이미 성경이 모든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은사는 오늘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는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폐했다,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 이렇게 이 말씀 갖고 폐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해도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계시를 받아도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적인.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어떤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전체, 그 사람의 전 삶의 전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몇 살에 죽을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다. 그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언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영어로 우리가 다 교통하면 다 알아요. 방언이 왜 필요해요? 영어로 대화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 하는 언어 자체도 필요가 없어져요.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지는 세계예요. 내가 이렇게 집사님 바라보면 집사님이 내 안에 마음에 갖고 있는 거 알고 내가 집사님의 마음에 생각하는 거 알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하는. 그래서 예언이 왜 필요해요? 이미 다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 예,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온전한 것이 오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났을 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완전히 선명하게 알아지는 그때에는 예언이 폐한다는 거죠. 지금 예언이 폐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방언해야 되고요. 예언해야 되고요.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은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은사 중단론자들 그 분들은 뭔가 이 자기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 예, 은사가 안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가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암 환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면 오늘날 치유는 끝났다, 예언은 끝났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죠. 예. 굉장히 말씀은 막 학적으로 전하는데 성령의 권능은 안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보이지 않는. 그럼 그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끝났다라는 말로 푸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 성령의 열매가 은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성령의 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다. 네.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어떤 성품적인 그런 삶의 변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죠. 예,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는 은사는 가졌지만 또 상대하기가 어렵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다른 한편의 사람은 좋지만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품이 좋든가 아니면 은사가 많든가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고 성격 좋은 게 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좋다. 꼭 그럴까요? 꼭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개 다 좋아야죠. 그죠? 은사도 있고 성품도 좋고. 그게 온전한 거죠. 근데 은사는 은사보다는 열매가 좋으니까 은사가 뭐가 필요하냐? 열매만 나타나면 된다. 근데 그것도 구차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은사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데,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못된 것들이 보여요. 예. 내 더러운 성격이 보여요. 예. 그런 것들.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당신은 그것 좀 고쳐. 이렇게 말은 옛날에는 그 듣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은사가 열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그게 인정이 돼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인정이 되고, 아, 그래, 내가 이거 고쳐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성령의 열매가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는 없어도 되고 이것만 있어도 있으면 돼. 열매만 있으면 돼.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데. 은사를 통해서 건강한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은사가 주님께로부터 왔을 때 여러분 그 은사는 내가 욕심으로 내 영적 만족만을 위해서 은사를 쓰지 않는 한은 그 은사는 반드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나 그거 해야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 하게 돼요. 예. 주님이 싫어하는 거 고치게 돼요. 버리게 돼요. 그게 사랑이 주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제대로 열리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의 기쁨 되고 싶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들. 예,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나중에 주님이 주신 도움으로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내 못된 자존심 버리게 되고,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던 이 혈기 분노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은사하고 열매하고 다르다? 따로따로다? 이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은사가 놀랍게 막 와, 어떻게 알았지? 막, 예. 그런 아주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성격은 가까이도 가기 싫어. 예. 막 진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막 저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기 싫어. 막 도저히 무슨 말을 할까. 너무 위험해. 시한폭탄 같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당의 영이든지 점치는 영이든지, 예, 그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로 쓰고 있다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받은 자는요, 거기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향기가 난다. 그건 무당의 영이에요. 그건 점치는 영이에요. 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은사가 있어야 복음도 전해지고, 예. 또 떠났던 사람, 실망하고 떠났던 사람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위험하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 위험하다. 잘못될 수 있다. 뭐 이상한데 빠질 수 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한데 주실까요? 네.
야, 너네 이거 위험한데 니네 하나씩 다 받아. 막 시퍼런 칼을, 야, 이거 너네 위험한데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받아.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이상한 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너무 기쁜, 너무 좋아. 예, 그런 게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뭐 위험한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은사에 대한 발언, 그걸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받았어요. 물론 예언이 어떤 그 칼의 기능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 다 잘라내고, 예, 그런 것들 예리하게 하고. 그런데 이 칼을 잘 쓸 줄을 모르면,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쓸 줄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잖아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염려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그 칼 다루는 법을 잘 가르쳐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고 이걸 사람을 회복하는 데 써야 되고 바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하게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 처음부터 다 가가지고 글씨도 다 알고, 예, 영어도 다 알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 교육도 교육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 배우는 과정, 익숙해지는 과정,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게 위험해서 아예 쓰지도 말아라, 아예 받지도 말아라, 아예 그거 하는데 가지도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예 성경도 보지 말지 왜. 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받아야죠. 우리에게 축복이 돼서 유익해서 주시는 건데 받되 잘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언 사역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언 막 사모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알고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이사야 이후에 말라기까지 17권인데 그게 다 예언서예요. 놀랍죠? 예. 성경에 많은 분량이 예언서로 돼 있어요. 그만큼 예언과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언을 빼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교통하는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예언을 열어주시는 그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예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기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 너무 힘들다. 그래도 해야지. 주여 레칼라스케레레 막 방언으로 한 시간 동안 막 기도해. 근데 끝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 느낌도 없어. 눈물도 안 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 숙제, 어려운 숙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면 맨날 기도해야 돼. 아,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또 하고 싶고 막 내일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예, 막 딴 거 할 거 없으면 기도만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기도의 매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기도의 맛을 모르면 앞에 말한 그런 기도가 돼요. 의무적인 기도, 종교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런 기도.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에 빠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조금만 예언적인 부분에 통로가 열려 있으면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즐거워요. 그 시간이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어딘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목사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뭐 주님하고 같이 날르고 구름을 타고 이런 거 가능해요. 바다 위를 여러분 태평양 위에 날아봤어요?
거 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근데 기도 생활, 그 기도 시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영의 체험 하신 분들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저는 저만 구름을 타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오고 뭐 예수님 만나고 이런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구름 타고 하늘 날르고 다 기본이에요. 그게 이 영의 세계 교통수단이더라고요. 그 구름이나 이 나르는 게 그냥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 영으로 다 거침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기도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마 기도해서 그 영적인 그 단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기도의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 하, 이만큼 막 적어가지고, 주여, 오늘도 우리 남편 주님 술 끊게 하시고.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 기도를, 그 기도로, 그런 내용의 기도로 기도문을 열지 마시라는 거야. 기도는 내가 주님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약속 장소에 주님 만나러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아, 오늘도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 막 사랑하면 막 빨리 가서 만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돼. 그래서 딱 와서 딱 와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아, 오늘 뭐 걱정거리 잔뜩 꺼내놓고 아, 이거 세금 내야 되고 이거 학교에 뭐 돈 보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얘기해요? 애인 만나서?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저기 저 돈 내주는 은행의 통장이에요? 아닌데 주님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 너는 나한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니. 어제도 그 말, 오늘도 그 말이니, 너는?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얘기 말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주님하고 먼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막 짓눌려가지고, 삶에 짓눌려갖고, 눌려서 잊지 마시고요. 주님, 이거 다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 보아스가 그 누구죠? 룻이 그 보아스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에게 다가갔을 때 보아스가 그 룻을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자기는 나이가 많고 룻은 젊은데 나이 많은 자기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게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룻과 같이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예, 사랑을 드리고 다 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을 약혼자로 예, 신부로 이렇게 삼으면 다 갚아주시잖아요. 보아스가 다 해줬잖아요. 다 회복시켜주고 기업 물을 거 다 물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 삼잖아요. 그러면 그 보아스 게 다 룻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물질의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이 땅의 그 개념으로다가 그런 관념으로다가 주님을 자꾸만 그 틀 안에다 넣어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다가 자꾸 주님을 그 자리에 앉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섭섭해 하시죠.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가 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 좀 너는 나에게 다 맡기지 않고 자꾸 이 땅의 문제 끌고 와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니 너는 땅의 것을 땅에다 두고 네 안에 있는 너의 영으로 나를 만나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지면 육의 세계에서 풀어져요. 영의 세계에서 묶인 게 풀리면 땅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려요. 예. 땅에서 푸는 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건 뭐냐면 용서하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는 하늘에서 풀리면 영의 세계에서 풀리면 육의 세계에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이 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의 거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묶여있고 그러면 절대 해결 안 돼요.
내가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이 돼버리면 내가 주님의 것이 돼버리면 주님이 다 갚아. 주님이 다 해결해. 다 풀어주셔. 보아스가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자, 주님의 마음을 얻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 이 땅의 게 다 풀어지는, 환경이 다 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의 것을 땅에서, 땅의 걸 갖고 가서 자꾸 주님한테 가서 땅의 거 먼저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 영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육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 예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 소통을 하는 방법이 기도다. 다시 잘 이제 기도 다시 잘 새롭게 하세요. 예,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주님이 막 바빠지시겠다. 예, 자 예언 사역은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예언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예언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요. 예,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이 막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예언사역을 통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키를 주죠.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가 문제고 어떤 원인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문제들이 오랫동안 막 곰게 놔두지 않고요.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뭔가 성령이 막 운행하고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를 주님이 알면 자기 마음을 주님이 알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내 문제를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방언통역할 때 기쁜 게 뭐예요? 아 내가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아 내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주님이 이 기도를 그거 주님이 아시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응? 사역자한테 그 통역을 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아시니까 알려주셔서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그런 것 들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예언사역이 교회 안에 풀어지면 건강하게 풀어지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예. 자, 세 번째는요, 예언사역은 앞으로의 일에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예, 앞으로의 일에 우리를 준비시켜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예, 또 뭘 준비해야 될지. 예언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주님이 대부분 우리를 이렇게 기도시키시고, 예,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요. 제가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점진적으로 계속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이만큼 열렸다. 처음 예언할 때 이 정도의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예언할 때 조금 더 열리고 조금 더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점진적으로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언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함을 받는 이게 이제 예언사역이 주는 어떤 그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언사역이 필요한 이유. 자, 그래서 예언은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실 일을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걸 이루시죠. 그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 그렇게 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순서라는 거죠.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예언사역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다른 목적이 아니고 첫째 주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 예.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지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눈이면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발. 다 자기 기능이 있어요. 자기 역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너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냄새나잖아. 넌 필요 없어. 그러면 발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죠. 손 보고 넌 필요 없어. 너 죄 짓잖아. 네 손으로 자꾸 죄 짓잖아. 그러면 손으로 할 수 있는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됐든 다 필요해요. 예언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다 자기 기능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거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예언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세워가는 것인데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또 뭐냐면 서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 손이 발더러 너무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맨날 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예, 그러는 거죠. 막 필요 없다 그러고 그리고 뭐 또 심지어는 아 나는 이제 손 하기 싫어 나 이제 떠날 거야 난 막 이 교회에서 떠날 거야 예. 아무 이유도 없이 예.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세워가고 예, 그래야죠. 물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참 여러분이 깨어있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교회에 막 내가 죽을 때까지 예, 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게 참 좋은 건데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한다. 예. 뭐 어떤 그 WCC에 이렇게 가입이 돼서 뭐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 만약에 어떤 교단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기 위해서 나와라. 뭐냐면 여러분 내 영이 사람에게 잘하고 도리를 다하고 뭐 예의를 갖추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바른 자리에 서 있냐예요. 예. 진리 안에 서 있냐예요. 만일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 잘못돼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예? 배려가 많고 사랑이 많아도 거기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 거기에서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처음 출발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흰색이고 여기는 아이보리색 같아요. 그런데 그 틈이 1cm, 2cm 같아요. 차이가. 근데 그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예.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격은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한 부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진리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복음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성격은 너무 좋은데 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인품이 좋은데 말씀은 예수가 아니야. 예. 구원이 예수 외에 다른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막 말한다든가. 예. 뭐 어떤 그 다른 종교 단체하고 막 만나고 미팅하고 요즘에 그런 교회 많대요. 막 저기 그 종교 지도자들끼리 막 모여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모임을 갖는데요. 식사도 하고 같이 막 서로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막, 거기에는 스님도 있고, 뭐, 신부님도 있고, 뭐,
그렇게 거기 뭐 계신도 뭐 목사님도 온대요 거기에. 그 만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그렇다.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저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있어줘야지. 거기에 있어야지. 그건 내가 거길 떠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잘못된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말세로 갈수록 사단이 예,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능력을 줘서 예, 막 기적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 어떤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면서 뭐 좋네. 이거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어?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판단을 한다라면 속을 수 있어요. 복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뭔지. 예, 정말 구원이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는지. 예, 다른 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곳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내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내가 충성하는 거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나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게 해서 내가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살고 막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면 또 우리 GMZ교회 성도님들 예, 그 안에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거기에서 주신 직분에 충성 때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런 교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돼. 빨리 나오셔야 돼. 요즘 WCC에 가입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WCC 종교 통합이에요. 예,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에 거기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시대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 예.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만일 다른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같이 빠질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구덩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정말 복음인지. 예. 사람이 어떤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격적인 면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어떤 거냐. 그걸 보시고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예언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 되시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미혹.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가 미혹이에요. 예. 비슷해. 그럴듯해.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냐. 정말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냐. 그걸 확인하시고. 예. 그래서 미혹받지 마시고 가시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이 미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런 일에 분별하지 않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 WCC에 가입된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예.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나 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예.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람을 믿는 건지 참 안타까운 건 정말 목사님을 믿어야 되는데 앞으로는요. 이 미혹이 오면 주의 종들이 먼저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시대를 알고 또 뭐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깨워서. 누군가에게 맡겨두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그게 아닌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예. 물론 말씀하셔서 주의 종 따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종이라면 잘 따라가세요. 잘 섬기시고. 그러나 잘못된 것을 말한다. 계속해서. 그럴 때 예. 물론 기도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요. 예언으로 시작했는데 분별로 끝났네요.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방언 통역 활성화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잘 되는지 실습 한번 해보고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막 이렇게 이 속에서 막 이렇게 날카롭게 안테나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 그렇게 안위하는 그런 내용 예 그런 내용 안에서 그 예언의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활성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 교회 떠나래요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예언 훈련학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걱정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염려를 제가 갖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런 거 이 시간에 나누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주님이 가정을 떠나래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